네, 오늘 사이버링크 파워 디렉터를 이용해서 오디오가 없는 영상을 오디오 에딧하는, 만들어 넣는, 삽입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준비를 일부 해 놓은 상태입니다만, 일일이 준비를 해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찬송가 33장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영상과 찬송가가 따로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영광의 줄을 보라. 영광의 줄을 보라. 이것을 찬송가 오디오와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합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파워 디렉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필요합니다. 오늘 파워, 이게 어디로 갔냐? 예. 바탕 화면에, 네, 파워 디렉터를 오픈합니다. 강의 중에 전화하시는 사람 재미없는 분이요. 네, 이 파일이 하나 여기 있는데, 여기에 놓여진 것은 아마 여러분, 뭔가 여러 가지 동영상 짤막짤막한 그림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나는 그것을 쓰지 않기 때문에 몽땅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우고 내가 필요한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느냐면은, 필요한 게 영상 배경, 영상, 그리고 영상 배경 영상. 뭐 먼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 먼저 내가 원하는 파일 위에 가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체크된 이 파일을 다시 눌러서 왼쪽 버튼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 놓게 되면 여기에 붙었죠. 네, 이것을 작업창에 갖다 놓습니다. 뭐가 덮어쓰기를 하자고 하는데, 뭐 덮어써버려. 자, 이것은 영상만 왔지, 사운드는 없습니다. 여기서 아무리 프리한데도, 여기 진행이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가 없는 것을 이제 소리 있게끔 해놓고자 하는 그 작업을 오늘 여기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찬송가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이 찬송을 하고자 하거든요. 작업을 하고자 하는데 이 찬송의 첫 머리 부분을 제가 하나 또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 이것의 영광스러운 줄을 보라. 이 역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체크됐죠? 체크된 것을 드래그 끌고 갑니다. 드래그 끌고 갈때 가는 영상이 이것이 간다는 것을 보셨죠? 여기서 마우스 버튼을 놓게 되면 딱 올라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맨 앞에 갖다 놔야 되겠어요.
맨 앞에 탁 놓게 되면 이상하게 덮여진 것 같죠? 여기에 덮어쓰기 하게 되면은 이거 잘라집니다. 그리고 삽입하게 되면 원본은 변비를 내서 삽입 그대로 말 그대로 삽입됐습니다. 역시 사운드는 없습니다. 사운드는 없이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그리고는 계속 진행이 되죠. 자, 여기서 사운드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찬송가 33장 오디오를 가져와야 되는데, 오디오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다음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여기서 33장 역시 똑같은 방법이에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끌고 드래그 해서 오게 되면 예. 여기 당겨졌죠? 이것을 그대로 또 끌고 오게 되면 탁 놓게 됩니다. 자, 놓게 되면 영상은 여기서 멈췄어요. 그리고 사운드는 계속 연결됩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그냥 사운드 끝부분에 와서 다시 영상, 배경 영상을 더 연장을 시켜놓기 위해서 이쯤에서 놓고 이것을 끌고 앞으로 갑니다. 이때 끌고 갈때 마우스 버튼 누른 것을 손을 놓지 마세요. 계속 왼쪽 버튼을 끌고 드래그 하는 것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디로 갔어? 아직도 더 와야 되네. 여기에서 딱 이어서 놓습니다. 놓을 때에 역시 끝부분이 또 어떤지 가서 봐야 합니다. 역시 끝부분이 아직도 더 가야 돼요. 이번에는 여기서 놓겠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붙여서 놓아라 했더니 덮어씌우기 덮어씌우기 했더니 싹 사운드를 잘라서 던져버리네요. 그러지 말고 사운드를 자르지 말고 하는 방법은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여기다 놓고 끌고 들어가면 사운드는 잘라지지 않지요. 이 베가스 프로그램을 쓰면은 이런 불편함이 없는데 상당히 여기서는 베가스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상 편집이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예, 그런데 베가스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
베가스 프로그램이 좀 비쌉니다. 비싼 것을 구입해서 쓰신다면은 참 이런 불편함이 없이 영상을 길게 늘겨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영상을 길게 늘기지를 못해요. 예, 이렇게 갖다 붙이고 하는데, 이제 다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봤더니, 사운드는 여기서, 찬송은 여기서 끝났는데, 영상은 여기 계속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중간 필요 없는 부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T를 누르면 잘라집니다. 또다시 여기서 컨트롤 키 T 하게 되고, 요 필요 없는 이 부분은 잘라서 버리게 되고, 예, 잘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뒤꺼서 가져오고, 이것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편집은, 예, 덮어쓰기. 예, 끝났어요. 그런데 사운드가 너무 크잖아요? 아마 클 거예요. 예, 이렇게 사운드 큰 것을 좀 볼륨을 줄여놓기 위해서 하얀 점 있는 것에 마우스 포인트를 갖다 놓고 클릭하면 하면은 이렇게 빨간 점이 생깁니다. 빨간 점이 생기는 걸 눌러서 드래그해서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 다시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얀 점 있는 데 가서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가 많이 볼륨이 줄어졌어요. 예,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러면은 무엇을 하는 거 아니? 이제 이렇다고 해서 다 영상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이제 이것을 영상하고 사운드하고 합해 놓는, 그래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 놓는, 그러니까 사운드 따로, 영상 따로 있는 것을 하나로 합하는 작업을 지금 제작해야 됩니다. 제작하는데, 제작을 누르게 되면, 내 보내기 폴드, 저 오른쪽에 가면 점세 개가 있습니다. 점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이름으로 하겠느냐, 어떤 이름으로 하겠느냐 할 때, 여기서 찬송가 33장이니까, 찬송가 33장. 예. 아까 번에 뭐 만드는 것이 있었네요. 예. 꽃 같은 것이 만들어진 데에는, 뭐, 33장. 지난번에 무시하고 만들어라. 그러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만들겠느냐, 아니면은 영상을 안 보고 만들겠느냐. 그때 영상을 보면서 만드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길어요. 그 영상을 안 보면서 만들 때는 조금 짧아요. 빨리 끝나요. 그런데 영상을 안 보면서 하기는 좀 답답하니까, 영상 제작하는 동안에 미리 보기 사용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세요. 그러나 꽃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그건 무시하고 너 해, 작업해. 작업하는 겁니다. 작업하는 동안에 2분 56초 17부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남은 시간 6분 걸린다고 그러네요. 6분 동안 작업 잘 하도록 하고, 내 포인트가, 마우스 포인트가 여러분 마우스 포인트하고 다르죠. 여기 들어가면 손가락이 나와, 손이 나오고,
또 나오면 포인트가 나오고, 예. 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가 가는데 따라다니는 녀석이 또 생겨있죠. 예. 이것은 내 컴퓨터가 유별나게 특별해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마우스 포인트 다 따라다니는 거잘 보셔요. 그렇게 했더니, 아니, 마우스 포인트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멀티미디어 프로젝터로 쏴서 큼직하게 화면을 보여주는데도 마우스 포인트가 잘안 보인대요. 그래서, 아, 그래, 알았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트 좀 빨간색을 내가 가지고 하면은 좀잘 보이겠다. 그리고 클릭하고 들어갈 프로그램 가면은 손이 이렇게 생겨져요. 그리고 마우스가 움직이게 되면은 뒤 따라오는 이 그림자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아, 마우스 포인트가 저기 가구나,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저기 간다. 이렇게 이제 잘 보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바꿨으니까 여러분 컴퓨터에도 마우스 포인트 종류, 사이즈 옵션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꾸고 안 바꾸는 건 여러분 취향에 있는 거고,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바꾸기를 원하면 여러분 취향에 맞는 것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예, 지금 6분을 기다려야 됩니다. 6분을 잘 기다려서 좋은 결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집이 다, 이 작업이 다 끝나면 편집 페이지로 돌아가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트가 손가락으로 바뀌어졌죠? 이것은 하이프링크된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클릭했더니 편집을 클릭해도 되는 거예요. 뭐,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 찬송가 33장으로 되어 있는 요거, 요것을 클릭하게 되면 클릭하고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네,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이 강의가 끝난 부분에 같이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작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끝난 것은 그대로 두기가 좀 그래요. 그 다음 작업을 위해서 요 모든 것은 이거다. 전부 다, 요건 너는 가만히 있어. 전부 뭐야? 예. 디스크에서 삭제하면은 원본이 지워집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제거하는 거. 요거. 그리고 요것도 디스크에서 하면 원본이 사라집니다. 라이브러리에서 제거하는 거. 이것도 디스크에서는 그대로 원본을 두둡니다. 이거 물론 조금 전에 만든 거니까 디스크 삭제하면 만든 거 헛수고입니다. 다 지워집니다. 예. 라이브에서 제거하고. 그러고 나면 이 바닥에 놓여 있는 이거 첫 부분에 클릭을 하시고 쉬프트 키를 누르고 난 후에 마지막 영상을 클릭하시고 이러면 전부 다 클릭됐어요. 그 밑에 것도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밑에 것 컨트롤 키 누르시고 클릭하시고
그렇게 되면은 전부가 다 클릭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순간에 다 지워집니다. 이렇게 깨끗이 한 상태에서 그이 프로그램을 나갑니다. 나가게 되면 예,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저장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이대로 저장한다. 예, 그렇게 됐어요. 원드라이브 너는 소용없어. 됐어. 고마워. 자, 그러면은 지금 만들어진 작업된 것을 33장 영광스런 주를 보라.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 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멸류관을 드리세.